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어제 그제 모래시계는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모래시계 세대라고 했다고요. 요즘 부르는 386 세대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의미로. 그렇죠.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모래시계가 종영한 지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모래시계가 방영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세대에는 저죠. 저 같은 세대한테는 모래시계가 한국의 80년대를 어떤 식으로 담아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건 알지.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는 것. 그렇죠. 이정재 씨가 신인이었잖아요. 거의 데뷔였죠, 네. 네. 그러니까 데뷔까지는 아니어도 그걸로 스타가 됐죠. 그래서 뭐 핫한 스타들 나오고. 네. 그런 드라마였어요. 아, 이정재 씨 죽는 씬도 기억나요. 제가 그 윤세민 헤터가 말한 그 나이 또래였을 때 저는 여명의 눈동자를 보았는데. 여명의 눈동자는 저거밖에 기억 안 나네요. 뱀 뜯어먹는 씬. 태평양 전쟁이 어땠는가. 네. 정도에 대해서 길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모래시계를 보던 많은 청소년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물론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씨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다뤄? 그렇죠. 뭐 얼마나 허접한 드라마야. TV 미디어와 현실 세계가 많이 유리되어 있는 지금을 사는 입장에서는 신기한 게 모래시계로 1995년이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1995년 내내가 사실 모래시계의 서사가 이어지는 느낌의 1년이에요. 들어보실까요? 모래시계의 앞부분은 우석과 태식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좀 뒤로 가면은 윤혜린까지 셋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입니다. 네. 도서관에서 우석이 혜린을 만나서 반하고, 이거 명장면이잖아요. 이 책들 사이로 건너편에 있는 혜린을 훔쳐보는. 그렇죠. 네. 그리고 카지노 회장 딸 혜린은 운동권이 되고, 우석은 검사가 되어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고 강의실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태식은 정치 깡패로 성장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중에 5.18 민주화운동 장면도 나오고요. TV로 방영한 서사 장르에서는 5.18을 다룬 최초의 작품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SBS라는 이 미디어 회사의 콘텐츠 만드는 전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할까요? 사회가 용인하는 만큼만 진보를 보여주는. 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캐치하는. 네. 하지만 원래는 보수인. 그렇죠. 이런 패턴.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과감했던 게, 그리고 중간중간 5.18 기록필름을 집어넣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장면이 들어가면서부터 특별한 드라마가 됐습니다. 문민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군부정권의 수장과 부역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자 처벌을 기대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여기서 한 발 물러났죠. 역사의 뭐 판단에 맡긴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 화가 났는데 그 이야기를 TV 드라마에서 하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느낌 들고, 그리고 어떤 복합적인 카타르시스도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문민정부의 판단의 내막 같은 걸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군부의 잔당들을 완전히 축출해내면서 너네들이 죽지는 않을 수 있다 정도의 유화 메시지를 내보냈던 선택은 아니었을까라고 시간이 가면 지금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무리다 이렇게 혼나고 그럽니다만. 네. 아무튼 후반부로 가면은 카지노 회장 윤회장과 그리고 안기부 부장과 정치 깡패 태식의 삼각구도로 이어집니다. 이게 편린만 남아있으면 하도 기억 안 나죠, 이런 건. 네. 안기부 부장은 기업인들한테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아요. 애국자금이라고 해요. 그거를 카지노 회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카지노 회장 윤회장은 고현정 씨 아버지죠. 네. 아,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꽃보다 청춘의 막내로 나왔었는데. 꽃보다 청춘 안 봤어요. 네. 박근영 씨. 아, 네. 박근영? 박근영? 박근형 씨. 이 윤회장은 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걸 빌미로 카지노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안기부 부장을 압박합니다. 안기부에서는 이 카지노 회장이 너무 파워가 세진 거예요. 네. 비자금 관리하더니. 그래서 정치 깡패 태식 최민수 씨를 이용해서 이 윤회장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안 그래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이 모래시계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안기부 부장이었던 남성훈 배우의 연기가 지금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고 남성훈 씨는 그
겁나 똑똑한 캐릭터가 필요할 때 애용되던 인물이죠. 네. 네. 아, 그 윤 회장 죽고 나서 위스키 이렇게 홀짝이면서 나 그 양반 좋아했어. 아, 그... 와,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기억이 날랑말랑합니다. 네. 점점 궁지에 몰린 윤 회장이 결국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미 손을 써서 기자회견장에 아무도 없었던 그 장면. 네. 그 자리에서 윤 회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당시에 기자로는 이승현 씨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식이 검사죠. 이 건을 수사하지만 결국 꼬리만 자르고 권력의 핵심 부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 꼬리였던 태식이가 사형을 당하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장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래시계는 95년 2월에 종영합니다. 95년 7월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네. 지금 와서 짐작해보면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부채감까지 좀 자극시켜주는 효과. 기억할 수,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거의 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한국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들이 처음 본 거죠. 그렇죠. 이걸. 네. 그리고 이제 노태우의 당선과 3당 합당이라는 좌절도 한번 겪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모래시계의 인기는 그대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그 어떤 뭐랄까 도화선이 되었죠. 예. 그리고 10월 노태우의 비자금이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이 구속되는 것까지의 10개월이 사실 모래시계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엔터테인먼트의 완성.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고 나니까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시금 제 먹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없었다. 이제 뭐하지? 그렇죠. 네. 그게 어제 그제 선생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쓰면서 뒤지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내용이 훨씬 많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정주행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별로 안 길어요. 24부작이에요. 당시에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왔네요. 네. 게다가 지금 볼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조형기 씨라든가. 그러니까 물론 뭐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모래시계 한번 정주행 하고 나서 또 다음에는 이제 제땡공화국 한번 숫자별로 정주행해야 되는데. 정치 여러분, 케이블 TV 아무데나 랜덤 돌리면 제땡공하고 가끔 볼 수 있죠. 네, 재밌습니다. 아, 그 순서대로 보고 싶어요. 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누가 더 바라지도 않아 720p 정도로만 리마스터해가지고 네. DVD를 팔아도 살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제땡공하고이 몰랐는데 시리즈 만들어질 때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대요. 그렇다고 하죠. 네, 근데 계속 네. 그냥 만든 거래요. 네, 당시의 미디어 환경을 알 수 있죠. 미디어의 숫자가 수억 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 네. 그럼 다 그것만 보고 있던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찌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학 PD죠. 모래시계를 그렇죠. 만든. 저는 방금 전에 SBS를 비웃었습니다만 진보할 수 있을 만큼만 진보하는 보수라고 비웃었습니다만 김종학 PD의 입장에서는 SBS로 넘어갈 때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MBC에서도 이걸 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으니까 여기 가서 펼쳐보겠다. 그럼 그걸 이용당하는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모래시계는 정말 사회를 바꾼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드라마는. 김종학 PD 같았던 인물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죠. 온 세상의 무게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디어가요? 네. 소수의 미디어가. 네. 90년대는 그랬습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XSFM입니다.